안녕하세요. 뷰티 유튜버 송냥이에요. 오늘은 얼마 전 결혼식에 하고 간 하객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소녀 메이크업처럼 핑크 컬러를 중심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사랑스러움보다도 여성스러움과 차분함을 살려 결혼식장과 어울리는 룩을 연출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서 민폐 하객이 될 수 있는 메이크업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데일리로 사용하는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 기능은 물론 바르면 자연스러운 윤기가 살아 그 다음에 바르는 베이스에 광을 더해주는 제품이에요. 크림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톡톡 두들겨 발라주세요.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을 소량 묻혀 피부가 두꺼운 부분부터 터치해줄게요. 처음 바르는 부분은 많은 양이 묻기 때문에 피부가 얇은 곳보다도 두꺼운 부분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커버해주는 게 좋아요. 굴곡진 코 부분은 브러쉬의 끝을 잡고 톡톡 털어주듯이 아주 적은 양으로만 커버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브러쉬로 적당량을 피부 전체에 골고루 펴발라준 후 밀착력을 높여주기 위해 퍼프로 두들겨 정리해줄게요. 사실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퍼프를 이용하면 약간의 커버력이 떨어질 수 있으나 아이 메이크업 할 땐 펄이 베이스에 떨어질 수 있으니 첫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두운 컬러감을 가진 삐아 뽀뽀의 봄 섀도우를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 눈끝부터 톡톡 두들기며 발라줄게요. 경계선은 끝 부분을 이용해 펴준 후 마지막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 브러쉬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연출합니다. 와인 컬러의 섀도우를 사선 브러쉬에 묻혀 눈 중앙부터 꼬리까지 발라주세요. 이 컬러는 전체적으로 발랐을 땐 엄해 보일 수 있으나 라이너로만 이용하면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남은 양으로 언더도 터치해줍니다. 눈 앞머리 부분에 밝은 핑크 컬러 사랑의 봄을 발라줄게요. 이때 눈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히 톡톡 두들겨 발라주세요. 뷰러를 이용해 속눈썹을 컬링해줄게요. 이땐 중앙만 하기보단 눈 앞, 끝부분도 함께 해주시는 게 더 완벽한 컬을 연출할 수 있어요. 언더용 마스카라 솔로 속눈썹을 빗어줄게요. 만약 마스카라가 잘 번지는 분들은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붙이는 것도 추천해드릴게요. 브로우는 눈썹 끝부분부터 사선 방향으로 내려 빈 곳을 채워줄게요. 앞부분은 좀 더 순한 느낌을 주기 위해 원래 눈썹 라인보다 높은 위치에 일자 모양을 그려주었어요. 헤어 컬러보다 약간 밝은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컬러를 바꿔줍니다. 베이지빛 라이너로 언더 중앙 부분을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하객 아이 메이크업 완성! 아이가 끝난 후엔 좀 더 밝은 핑크 컬러의 블러셔를 볼 중앙 부분에 발라줄게요. 요즘 핫한 더 페이스샵 핑크 글로스를 입술 중앙부터 발라 전체적으로 얇게 펴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하객 메이크업. 사실 하객 메이크업은 핑크, 차분함, 여성스러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바로 깔끔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메이크업에서는 최대한 번질 위험이 없는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보았답니다. 여러분들도 곧 있으면 다가올 결혼식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하객 메이크업을 배워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안녕.